정말 제일 많이 왔던 산이야. 다 왔다! 우와! 오늘 공기 진짜 좋구나. 성계단 되게 간단하지? 자, 여기는 청계산이네. 내가 산 중에 정말 제일 많이 왔던 산이야. 그래서 오늘 소개하게 돼서 기쁘고, 일단은 뒤에 보면은 여기 굴다리가 보이지. 이 굴다리가 청계산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 여기는 보여? 원턱골이라고 써 있는 거? 우리는 원턱골로 오늘 등산 코스를 잡았어. 여기는 청계산역 2번 출구 나와서 쭉 걸어오면 바로 여기야. 그래서 굴다리를 지나면 이제 본격적인 등산로가 시작되는 거고, 청계산 2번 출구 앞에 청계산 공영 주차장이 있어. 10분에 200원? 그러니까 1시간에 1200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더 기분 좋은 건, 여기 지금 이거 보여? 뒤에? 오늘 미세먼지 되게 좋음이야. 초미세먼지도 좋대. 시작이 좋구만. 지금은 좀 새벽 시간이라 판매하시는 어머님들이 안 계시는데, 10시, 11시 이 정도 되면 여기서 사람들도 채소도 많이 사고, 나도 몇 번 산 적 있었어. 약간 좀 정겨운 그런 굴다리야, 여기.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여기 되게 이런 등산 용품 상설 매장 진짜 많아가지고, 내려오면서 모자 산 적도 있고 힙색 산 적도 있고 엄청 싸. 그래서 좋은 것 같아. 여기 또 등산 안내도가 잘 나와 있네. 지금 우리가 원턱골 입구에서 시작을 해서 정자, 깔딱고개가 있어. 그 다음에 헬기장, 그 다음에 매봉정상. 청계산의 포인트는 그 깔딱고개야. 깔딱고개에서 그 하체운동 힙업을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포인트고, 청계산은 아주 확실하게 유산소랑 웨이트 운동으로 나뉘는데, 근데 또 쉽지는 않아. 산이, 모든 산이 쉬운 산은 없어. 그치만 못 갈 산도 없지. 내 생각에, 아, 제가 청계산을 진짜 제일 많이 왔잖아요. 가면서 얘기해야 되겠다. 시간은 귀하니까. 청계산 한 100번 온 것 같아. 왜냐면 두 달은 매일 왔으니까 한 50번은 왔고, 그 뒤에도 계속 꾸준하게 왔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산마다 그 특유의 향, 냄새가 있다? 나 눈 감고도 청계산의 냄새를 알 수 있어. 그래서 이 냄새를 맡으면 뭔가 되게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야. 익숙한 곳에 대한 그런 향수 있잖아. 나 오늘 좀 얼굴 붓지 않았어? 지금 진짜 다이어트 하는 기간인데, 어제 떡볶이랑 치킨을 먹었어. 그것도 밤 늦게. 그래서 오늘 이 청계산에 내 떡볶이와 치킨을 다 흩뿌리고 가려고 작정하고 왔어. 그리고 청계산은 진짜 새벽에 와도 마주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아, 진짜 이제 등산을 많이 다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게 있다? 등산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안녕하세요 하면 다 반갑게, 어, 안녕하세요, 등산 조심하세요, 이렇게 주고받는 인사가 있어.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는 러닝을 할 때도, 아, 여기 봐봐, 개들. 좋지? 무슨 얘기 했지? 아! 등산할 때도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 이렇게,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청계산은 워낙 등산로가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 여기가 이제 갈림길인데, 왼쪽이 매봉, 직진하면 옥녀봉. 우리는 오늘 매봉이야, 매봉. 청계산 왔는데 매봉은 가야지. 옥녀봉은 한 30분이면 가더라고. 그냥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것 같아. 그런 정상석 이런 건 없더라고, 옥녀봉이.
또 이제 산에 왔으면 정상석이 또 있어줘야 등산하는 맛이 있잖아. 없으니까 좀 아쉬운 그런 느낌? 그래서 옥녀봉 갔던 날 옥녀봉에서 다시 매봉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었어. 지금 또 일로 가는 길이 있잖아. 일로 가면 청계사가 나와, 절. 내가 이제는 되게 자주 와서 길을 확실히 아는데, 예전에 일로 내려와서 내려올 때 일로 간 적이 되게 많은 거야. 그래서 길을 얼마나 헤맸는지. 내려와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서 아니 이게 왜 여기 왜 절이 있지 이러면서. 근데 결국에 뭐 내려가면 길은 다 이어지니까. 산 냄새 진짜 좋다. 나도 이제 웬만하면 인사는 다 하는데 아직은 좀 어색할 때가 있어. 어르신들한테는 인사하기가 되게 편하다? 잘 받아주시니까? 근데 아직 이제 저보다 어리거나 제 나이 또래들은 이렇게 제가 좀 눈치를 봐요. 이렇게 인사를 잘 받아줄까? 아니면 인사해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지. 그치만 인사는 잘해야 돼, 그쵸? 오늘은 길이 약간 진흙길이네. 그래서 이럴 땐 돌을 잘 밟아야 돼. 그거 알아? 이렇게 돌을 밟는 것도 순간의 판단력인 거야. 어느 돌을 밟을까? 저 돌을 밟을까? 이 돌을 밟을까? 순간적으로 항상 판단을 하잖아. 등산을 오면 그런 판단력을 기르는데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 인생은 갑자기 내가 오그라든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니까 돌을 순간순간 내 판단으로 밟는 게 랜덤 운동인 거야. 예상을 못 하잖아. 우리가 PT샵에서 기구로 운동을 하거나 프리웨이트로 덤벨을 하기 때문에 그 행동 반경이 정해져 있어. 근데 등산은 이 돌을 밟을 수도 있고 저 돌을 밟을 수도 있고 밟으면서 그 미세한 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진짜 운동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 청계산을 두세 달? 거의 매일 오면서 너무 사실 지겨운 거야, 나중에는. 그래서 한동안은 시간 기록을 막 쟀어. 근데 그것도 지겨운 거야. 그래서 계단을 세기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센 결과 한 2,500개 되더라고. 물론 저의 주관적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나 되게 고민 많이 했어. 아, 이거 계단으로 쳐야 되나 안 쳐야 되나. 확실한 건 2,000개가 넘어. 그래서 청계산을 가면 아, 난 오늘도 2,000개의 계단을 오늘 올랐구나. 진짜 잘했다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런 걸 계단으로 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었어. 봤지? 청계산은 정말 그냥 계단산이라고 보면 돼.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계단으로 되어 있어. 나 산마다 좀 매력이 다른 것 같아. 청계산은 다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좀 산의 맛이 안 난다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운동하기에는 또 되게 좋은 산이고, 청계산만의 이 아기자기한 장점들이 있지. 그 내가 지금 가는 코스가 뭐 거의 최단 코스라고 보면 되는데, 청계산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 옥녀봉을 거치지 않으면 다 한 시간 내외로 갈 수 있어. 아, 이제 여기야, 여기. 이제 앞에 보이지? 이 큰 바위가 있잖아. 여기를 지나면 이제 유산소가 끝나. 이제 내리막이 나오는 거야.
수고했어. 유산소 다 했어. 좋지? 친구들 같이 와서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 다 왔어. 유산소 끝났어. 이러면 막 좋아하다가 아, 왜 아직 안 끝나? 근데 이제 진짜 끝났다. 자, 이제 휴식의 길이 나왔다. 여기서부터 이제 소나무가 보이거든? 그래서 피톤치드 할 수 있어. 소나무 향이 또 되게 좋아. 아, 좋다. 자, 자. 지금 우리가 아주 정확히 60% 왔어. 반 이상 온 거야. 이제 여기를 조금만 더 가면 정자가 나와. 그 정자에서 다들 좀 만나는 길이야. 옛골에서도 만나고, 청계골에서도 만나고, 그 정자에서부터 계단의 시작이야. 계단이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 근데 하나는 한 230에서 40개 정도고 하나는 300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자, 드디어 왔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깔딱고개야. 이쪽으로 가면 내가 말했던 한 500에서 600개 정도 있는 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약간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길이야. 근데 계단 한 550에서 600개를 올라갔다고 정상은 아니고 거기서 또 더 가야 돼. 근데 이 깔딱고개에 있는 계단 코스가 그 정도의 계단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왕 올라가는 거 하체 운동이 좀 되면 좋으니까,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약간 상체를 숙이는데 허리를 이렇게 숙이면 안 돼. 그럼 허리 아파. 그러니까 배에 힘을 주고 살짝 이렇게 살짝만 숙인다고 생각하고 다리로 올려주는데, 계단을 이렇게 짚으면 안 돼. 왜냐면 뒤꿈치에 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뒤꿈치를 올려준다고 생각하는데 상체를 살짝만 숙여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만 아니면 돼. 살짝 살짝이면 돼. 근데 배랑 엉덩이 좀 관략근 쪽에 힘을 주면서 올라가는 거야. 이것도 어렵다 하면 그냥 엉덩이에 힘을 주고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올라가 볼게. 여기서부터. 이제 이 깔딱고개 하나만 더 오르면 청계산은 끝났다고 생각하면 돼. 끝! 진짜로. 그리고 나서 한 10분, 15분만 더 가면 정상이 나오거든. 힘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두, 열 세, 열 네, 열. 저 이쪽으로 계단이 나 있잖아. 여기는 옥녀봉을 거쳐서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진달래 능선 따라서 뭐 옥녀봉 삼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이제 깔딱고개는 끝이 났다. 청계산 되게 간단하지? 여기서 살짝 조망이 나와. 되게 멋있지? 되게 잘 보인다. 그래서 깔딱고개도 끝내면 부담이 없어서 이제 그때부터 되게 편한 등산을 할 수 있는 거야. 기분이 좋구만. 치킨은 아니더라도 어제 먹은 떡볶이 정도는 좀 날아간 것 같아. 지금 이 길 보여?
이 길이 가을에 진짜 예뻐. 저 숲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야. 숲 동굴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여름에 진짜 푸르른 풀이 우거져 있거나 가을에 단풍이 예쁠 때 저 스팟이 되게 예뻐. 이제 헬기장 다 온 것 같다. 이제 헬기장에 도착했고 여기서 5분이나 최대 10분 가면 매봉 정상이 나옵니다. 청계산은 이렇게 끝까지 계단이기는 해. 이제 조금 있으면 돌문바위가 나와. 거기가 소원을 비는 바위래. 아, 저기 보인다. 여기가 돌문바위인데 여기서 세 바퀴를 돌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그래서 항상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항상 세 바퀴 돌고 갔었거든. 그래서 매일매일 올 때는 귀찮아서 안 돈 적도 많은데 오랜만에 왔으니까. 돌 안에서 소원을 빌어야 돼. 여기가 이제 마지막 계단이에요. 마지막 계단 진짜. 그럼 바로 매바위가 나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마지막이 되니까 막 힘이 나는 거 있지. 나만 그런 거 아니지? 봤다! 매바위 보이지? 우와! 우와! 다 보인다. 와, 오늘 공기 진짜 좋구나. 일단 여기가 매바위고 왔으니까 매봉까지 가자. 매봉 금방이야, 100m. 소나무 냄새 너무 좋다. 청계산에서도 백패킹을 하는구나. 기다렸다 나도 사진 찍어야지. 지금 뒤에서 백패킹으로 계신 분이 있는데 아직도 주무시나 봐. 나도 백패킹 한번 해보고 싶다. 어떤 기분인지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들은 대답이 없었다. 아무튼 이렇게 정상에 올라왔고 다들 입문산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힘든 산은 아니었어. 물론 안 힘든 산은 없지. 청계산 올라오면서도 막 숨차고 이랬었는데 막상 올라와 보니까 뭐 북한산이나 관악산이나 다른 산들에 비해서는 되게 좀 준수한 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데일리산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처음 왔을 땐 되게 힘들어. 나도 처음 왔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종아리나 허벅지 이런 데 힘들었었는데 계속 오다 보니까 적응이 돼서 되게 매일매일 다니기 괜찮은 산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어쨌든 여기가 정상이고, 근데 사실은 진짜 포인트는 좀 매바위야. 자, 매바위 쪽으로 가볼게. 매바위에 왔어. 청계산에서 제일 뷰가 좋은 데는 매바위 같아. 사진 찍어도 제일 예쁘게 나오고. 봐봐, 내가 사진 제일 멋있게 나오는데 오늘 알려줄게. 우와, 오늘 진짜 조망 좋다. 여기가 최고의 스팟이야. 뷰가 얼마나 좋은지 보여줄게. 짜잔, 너무 멋있지? 잠깐만 사진 한 장만 찍을게. 잠깐만 기다려. 와, 진짜 좋다. 이거는 앉아봐야 알 수 있어요. 진짜 한번 앉아봐.
근데 청계산 진짜 많이 왔는데도 올 때마다 찍어. 올 때마다 멋있어. 오늘 조망이 진짜 좋아가지고 되게 오신 분들이 기분이 많이 좋으시네. 와, 산 진짜 많다. 그치? 산이 산 지금 하나 둘 한 100개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사실 산에 대해서 너무 등산만 할 줄 알지 초보라 창피하지만 어디가 어느 산인지 하나도 모르거든.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 아, 진짜 이거를 한번 다 가보고 싶다. 한번 나랑 다 같이 가보자. 이제 집에 가자. 근데 청계산은 내려갈 때 좀 까다로워. 왜냐면 다 계단이잖아. 2000개의 계단을 올라왔으면 또 그걸 내려가야 되는 거라서 조금 계단을 신경 써서 내려가 줘야 돼. 옆으로 내려가지고 또 반대로 틀어서 옆으로 내려가지고 오른쪽 왼쪽으로 틀어주면서 아까 우리 올라가서 앉은 데 있잖아. 거기에서 땅이 보이는 데가 딱 여기다. 그래서 여기 올라갈 때 이렇게 보면 저기가 보여. 아, 저기 사람 있네. 봐봐. 안녕히 가세요. 네. 아, 진짜 좋을 때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어. 이제 다 하산이 완료했어. 다 내려왔네. 청계산 어땠어? 나는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산이면서도 쉽지 않은 산이거든? 갈 때마다 힘든 산이긴 한데 그냥 너무 좀 자주 오기 좋은 산이었어. 그래서 오늘 윈터골로 갔다가 윈터골로 내려왔고 지금 나는 언제 떡볶이와 치킨을 먹었냐는 듯하게 너무 배가 고프다. 지금 집에 가서 뭘 먹어야지. 차에서부터 뭐 좀 먹어야겠는데. 오늘도 같이 등산해줘서 고맙고. 안녕. 진짜 다 왔는데 뭐. 다 왔어, 다 왔어. 아, 진짜 다 왔어. 근데 사실 이게 버릇처럼 돼버린 게 이렇게 안 하면 같이 온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